네, 지금 5도 김이고요, 왼쪽은. 그 다음에 5도 김을 반쯤 익힌 거고, 완전히 구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그 명품 김의 모 김이에요. 조미료 김이에요. 자, 이렇게 구운 거. 요 두 개는 구운 거죠. 이건 반만 구운 거고. 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노광학현미경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관찰해 네, 좀 가겠습니다. 방금 이제 명품 조미료 김의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물 50이니까 광학 만 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몸에 좋지 않은 색깔의 이게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 나왔을 때 또는 엑소선이나 어떤 철을 그냥 불에 구웠을 때 나올 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5도 돌김과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열 처리를 한 거죠. 열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도 열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열 처리했을 때 이런 모습 되는 거예요. 자, 좀 옆으로 좀더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확실히 표가 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광만배에서 벌써 표가 나니까 2만배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도 김을, 미네랄 풍부한 5도 김, 천년 돌김이죠. 돈김을 불에 구워서, 네, 프로판가스 쪽에 불을 꾼 다음에 이렇게 딱한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네, 먼저 광만배. 완전 레벨이 다르죠? 아이고, 이게 정말 멋있습니다. 완전 다른 구조예요. 완전 다른 구조. 네. 똑같지가 않아요. 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냥 불에 구웠지만, 물론 이제, 바로 굽진 않고 냄비에다가, 위에다가 구웠어요. 네. 그렇다더라도, 파도의 구조가 있어요. 삼각형의 파도 산맥. 아주 김의 구조는 아주 독특한. 이게 이제 천년 김의 특징이에요. 천년 김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제 파래 돌김. 말린 거. 파래 김처럼 아예 이제 초록색 와 확실하게 구워진 거죠. 이건 이제 원래부터 이제 좀 약간 파래색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김의 구조가 이런 구조라니까. 야.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불에 구워진 미네랄 김, 5도 김에 불에 구워진 김, 이 김의 모습을 초록색으로 이제 불에 구워지면 바뀌잖아요. 네,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기 점처럼 되어 있는 건 아수미시한 미네랄 균이, 미네랄이 이제 열 처리를 받으니까 절이 된 거고,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움직입니다. 아주 재밌죠? 저게 그러면 유익균이냐, 안 좋으면 안 좋은 균이냐, 아주 재밌는 건 유익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와, 자, 보세요. 불에 구웠지만, 불에 달구었는데 죽지 않는 균이 있다. 아, 이거 굉장하죠? 우리가 불에 빵이 구워졌는데 몸에 들어와서 그 불에 구워진 빵을 우리가 먹고 산다.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에 구워진 이김 사이에 미세한 뭐 박테리아입니까? 미세균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에도 죽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그게 이제 광물이죠. 오, 저 광물.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미네랄 광물이 있죠. 예, 아주 귀한 광물을 포집했네요. 이게 뭐냐면 김 자체가 얘를 포집한 거예요. 미네랄이에요. 여기 있는 것 지금 구워진 까만색 있잖아요. 이게 미네랄이에요. 네, 이걸 이따가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건 이제 불에 구워진 모습이에요. 오, 와우.
네. 똑같은 김 속에도 보면 많이 탄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많이 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파란 부분이 있죠. 파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많이 탄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각형으로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면 이제 압축을 하면서 쫄아붙는 거죠. 그리고 저 속에는 광물질도 쫄아붙으니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몸에 안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타면 또안 좋다. 김 많이 태워가서 먹는 거 바람직하지 않네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오도 김의 모습입니다. 네, 이건 불이 굽지 않은 상태니까 확실히 조직이 이렇게 옥수수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어우, 이렇게 뭔가 알집이 변형이 안 깨진 느낌? 야, 굉장히 심오해요. 와, 이렇게. 오. 야, 이게. 뭔가 저 속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죠. 솔깃하네요. 뭔가 나올 것 같은. 딱 터지면서 그 안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와우. 네. 네, 요거는 이제 미네랄, 돌에 붙어 있는 이제 광물질들이죠. 네, 종류별로 딱돼 있는 겁니다. 오. 와우. 와, 너무 이쁘네요. 저 이제 속도, 이중적이기 때문에 속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속도 약간 뭐예요? 겹치면서 사이사이니까. 이쁘게 보이네요. 아니, 뭐가 들어가 있는 느낌? 이거 좀 다르게, 조금, 다른 부위로 좀 가볼까요? 좀또 다를 것 같은데, 더 이쁠 것 같은데, 보석처럼 보일 텐데, 이거 표면을 바로 찍어버리니까, 야, 이게 오늘따라 표면을 잘 잡아주네요. 네. 이제 드디어 여기는 그거 반만 또 익은 거 한번 볼까요? 어떻는지. 자, 반만 익은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반만 익은 거. 반만 익은 거. 자. 네.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 야, 역시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만 익은 거. 아까 에서는 못 봤던 미네랄이 풍부한 거. 완전 보석 같은 세상이네요. 오! 장난 아닙니다. 네, 약간 옆으로 보는 장면인데, 확실히, 이게 반만 되어진 거는 역시 미네랄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오, 이게 이제 타기 시작인 옆모습이네요. 그죠? 그래도 색깔이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 조직 구조가 보이네요. 네, 와우. 진짜 확실히 다르죠? 네. 김이 갖고 있는 특징이네요. 아, 다양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김을 섭취할 때, 조리된 김보다는 조리 안된 김을 먹는 것이 좋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는 알고 있죠. 왜안 좋은가? 네. 왜안 좋은가? 네. 이것을 나노 과학 현미경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알려줍니다. 오도 김의 원본, 자, 원본 데이터 불이 굽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나 이쁜지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초록색과 분홍색이 아주 밝은 기초 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몸에 좋은 광물질이 있을 때이 색깔이 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딱딱 선이 정확하게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보석 같은 느낌이 들때 그렇죠. 자, 보시면 천연 보석에도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미네랄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 광 임양부에서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 예, 석유석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있는데, 자, 이제 50배를 가지고 좀더 관찰하는 게좀더좀 좋아 보여요. 네. 이렇게 집 형태로 되어 있죠. 오. 자, 이게 똑같이 그거 돼 있어도 보면 광물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둥글면서 장근 형태로, 원 형태로 이랬는데, 자, 보면은 뭔가 방사선 치료 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죠. 이쪽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조직적이죠? 그리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보통 불에 의해서 굳거나 아니면 방사선이나 뭐 기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패턴이 안 돼요. 네. 오도 김의 특징이 좀 좋은 특징이 있죠.